엄마 엄마도 만날 그렇지. 진짜로 엄마 있나? 어. 미국? 어. 미국에? 어, 진짜로 있지. 엄마 품을 그리워하며 수없이 손꼽아 기다려온 날들. 하지만 야속한 엄만 여전히 소식한 점 없습니다. 밤에 잘 때면 울어요. 옆으로 이렇게 돌아누워서 훌쩍훌쩍 그래서 왜 우니? 그랬더니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 소연이가 3살 때 훌쩍 떠나버린 엄마. 그 빈자를 채워준 건 할머니와 할아버지였습니다. 넘어져. 잘 뛰어. 미끄러운데 천천히. 어딘지 아슬아슬해 보이는 걸음걸이. 올해 10살이 된 소연인 또래 아이들과 많이 다른데요. 양쪽으로 쇠를 넣었어요. 이만큼 여기까지. 이게 45도로 휘었어요, 척추가. 이름조차 생소한 희소병에 걸려 고통스러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할머니 아파요. 어, 그래. 애처로운 손녀의 유일한 보호자인 할머니와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뇌졸중이 있는데다가 작년에 디스크 터져갖고 또 수술했지. 저는 혈압약, 치매약. 끝까지 지켜주고 싶은데 무너지는 건강 앞에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제 뭐 나이가 다 됐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소연이 옆에 지켜줄 수 있을까? 그게 제일 두렵고. 살아갈 또 다른 이유가 되어버린 가족. 서로가 유일한 버팀목인 이들의 삶엔 언제쯤 희망이 찾아올까요?